부잣집 친구 집에 그 고려청자 같다, 고려청자. 우와. 우와. 미역 중돌이 달고 있는 맛. 네, 근데. 아. 멋있어. 네, 청취자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알스님 모시고 엄청난 녀석을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알스TV를 운영하고 있는 알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엄청난 녀석을 갖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때 네. 사모님이 너무 고생이 심하셔가지고 다시는 제 전화를 안 받으실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대단한 녀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전에 마블 디오라마 네네. 700만 원짜리였나요? 80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리뷰하면서 네네. 또 굉장히 또 반응이 좋았는데 잭 스나이더 감독님의 저스티스 리그가 이제 새로 나오면서 보셨어요? 네, 저는 어저께 가족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아, 예. 저도 뭐 나오자마자 봤는데 이래야 저스티스 리그 그지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 저스티스 리그 조스웨던 판을 보면 네네. 스테판 울프가 끝판왕이었어요 거기서는 맞습니다. 근데 잭 스나이더 컷에서는 네. 그냥 수화였더라고요. 쫄따구라고 했죠. 네, 쫄따구였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가장 우두머리가 다크사이드였는데 다크사이드와 저스티스 리그가 대결하는 그 디오라마가 바로 네, 여기 있습니다. 이만한 녀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 거는 저번 센티널과는 달리 네. 조금 더 저렴합니다. 딱 절반 가격인 40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0만 원이면 진짜 우와 비싸요. 근데 우리가 800걸 보고 400을 보니까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 이거 배송 온다고 했을 때 이제 잔금을 지불하라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적은 거예요. 그 센티너를 경험한 다음에 얘를 경험하니까 굉장히 적어 보이는 효과? 자, 한번 이제 열어볼게요. 우리 알스TV님께서 네네. 일단은 뭐 박스 어떻습니까? 저스티스 리그 크게 써 있는데 올려보겠습니다. 꺼내서 네네 박스를 그래도 옛날에는 이 XM 박스가 천장에 구멍도 안 뚫려 있어가지고 네. 빼기가 더 힘들었어요. 이제는 천장에 빵꾸를 뚫어져가지고 그나마 쉽게 어? 베이스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저번에도 베이스인 줄 알고 꺼냈더니 베이스가 없었는데 아니 자. 박스에 이게 적혀있진 않아가지고 베이스라고 좀 적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다 열어야 되는 거구나. 네네네. 두 번째 박스인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얘네도 설명서가 좀 정확하진 않죠? 아마 구성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구성 정도만 나와 있는 것 같고 기본 토대는 얘여야 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하나씩 캐릭터가 올라가가지고 합쳐되는 것 같아요. 포탈 저기는 안 나와 있네요? 포탈 모습이 있어야 이거 그걸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얘가 책자로 돼 있었는데 네. 갑자기 원가 절감으로 이렇게 좀 하나씩 뺄까요? 네, 네. 여기 한번 들어보시죠 뭐. 네. 제가 리뷰할 때 이 돌 모양 되게 예민하게 보거든요. 대부분 되게 초코파이처럼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져가지고 네. 좀 불만이 많은데 이번 돌 모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돌같이 만들어졌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2층 구성에 두 개의 세트가 되어 있는데 아래층에는 여기 돌바닥 저쪽에는 아쿠아맨 물 표현의 다크사이드 큰 몸통이 있는 것 같고 네네. 히어로들은 다 위층에 두 개에 나눠져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조립을 그냥 다 꽂아봐야 되는 거예요? SM 스튜디오가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이 매뉴얼을 확 줄인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이런 구도로 해가지고 다시 합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와 사이즈는 예전에 센티널 디오라마 사이즈랑 똑같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도 엄청 크네요. 다크사이드가 어디 올라가야 되나요? 얘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딱 자연스럽게 반대쪽 발이 거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6분의 1 사이즈인데도 엄청나네요. 근데 영화에서는 되게 네. 어도비로 나와가지고 스테판 울프 이렇게 약간 디자인이 바뀌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테판 울프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가지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눈방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화상의 플래시가 아닌 코믹스 플래시고요. 마더박스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플래시를 이런 거 꽂아서 오 이런 이펙트 파츠들이 좀 있어줘야 좀 멋있어요. 표정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슈퍼맨인데 다크사이드 팔이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XM들은 망토들을 조형으로 해줘가지고 진짜 이쁘고 역동성 있게 DP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믹스에서 많이 봤던 머리를 살짝 내린 느낌의 슈퍼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왼쪽 주먹에 걸쳐져 있는데 특별히 불안해 보이는 모습은 없고 날리는 망토도 너무나 멋있습니다. 슈퍼맨에 이어서 배트맨의 몸체가 나왔습니다. 오 여기 딱 붙어. 오
특별한 능력치는 없지만 무기로 승부하는 배트맨. 이번에 잭 스나이더 컷에서 진정한 리더로 나왔어요. 너무 멋있게 나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요. 그린 랜턴.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로는 성공을 못했지만 그래도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친구죠. 잭 스나이더 컷에는 그린 랜턴이 나오는데 그린 랜턴이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네. 괴물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친구가 네. 나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반지에서 네, 이렇게 녹색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뭐 잭 스나이더 컷을 안 보신 분들에게는 조커가 될 수 있지만 이 친구가 나옵니다. 이 친구가 마션 맨헌터? 맞습니다. 네, 마시안 맨헌터인데 원래 저스티스 리그의 이 친구가 기본 구성원이잖아요. 창립 멤버라고 볼 수 있죠. 슈퍼맨과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로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DC에서 이 친구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가 큰 숙제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캐릭터도 있는 건데 지금 다크사이드한테 지금 당한 컨셉인 건데 이 캐릭터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분명히 히어로 중 한 명일 텐데 이 시체 헤드도 있어요. 시체 헤드. 맞아요. 헤드도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누구지? 근데 슬프다. 이렇게 시체가. 자, 여기에 다크사이드의 네, 오른팔 들어가고 다크사이드의 헤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와. 이렇게 풍채가 좋아야 되는데 영화에서는 조금 풍채가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서 이 빨간색 눈 표현까지 잘 되어 있고 가장 강력한 녀석인 슈퍼맨과 붙는 게입니다. 여기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다크사이드가 아닌 아쿠아맨인 것 같아요. 아쿠아맨 베이스가 기가 막힙니다. 부잣집 친구 집에 고려청자 같다, 고려청자. 오. 영화랑은 많이 다르죠. 코믹스에서는 이렇게 짧은 금발을 하고 있는 아쿠아맨이 특징이고 아쿠아맨 단독 영화에서도 보셨던 아쿠아맨 특유의 금색의 녹색 수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독 베이스 중에 유일하게 물살이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을 주고 있고 아래쪽에 물살 밑으로 발가락 쪽이 나오는 느낌도 표현해줬습니다. 아, 사이보그가 없다. 아, 그러네요. 아, 사이보그 없네. 아, 저스티스 리그에 사이보그 빠지면 어떡해? 이번에 잭 스나이더 편에서 사이보그의 비중이 진짜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원더우먼, 아. 상대적으로 원더우먼이 좀 심심하다 싶었는데 원더우먼도 여기 줄 하나 들어있어요. 진실의 올가미를 다크사이드 오른팔에 걸고 있는 원더우먼의 모습이고요. 코믹스 느낌이 충분히 있는 느낌입니다. 등근육도 표현들 잘 되어 있고. 네, 구도를 한번 봐볼까요? 와, 우와. 한 사람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느낌은 360도에서 보기에는 좀 좋은 것 같고 전면에서만 전시해서 보실 분들은 뒤에가 조금 안 보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이버그 없는 거 빼고는 다 좋네요. 얘 사이버그 아니겠지? 아, 아닐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400만 원 상당의 엄청난 녀석 저스티스 리그 대 다크사이드 디오라마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이거 지금 어디다 전시하실 거예요? 아, 이거는 일단은 상호님 전시실에다 좀 놔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요, 가져가세요. 놔두면 안 될까요? 저를 못 들고 가는데 이거? 센티넬 디오라마랑 비교했을 때 네. 크기는 조금 더 작아진 느낌은 네. 좀 있고 센티넬의 포징이 워낙에 네. 크니까 맞아요. 좀 퍼져있는 느낌이 났는데 얘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느낌이 나가지고 보는 맛은 또 이 다크사이드가 좋아 보이네요. 영화보다는 조금 더 포스 있는 듯한 느낌은 저희가 한번 받았고요. 네. 맨헌터나 이런 친구들은 조금 네네. 제가 처음 보는 친구도 저기 뭐 누워있는 시체 친구도 있지만 네. 이 친구가 설마 뭐 파라데몬은 아니겠죠? 파라데몬은 이렇게 인간 형상처럼 안 생기지 않았었나요? 진짜 괴물처럼 네. 생겼었는데 아, 뭐 이럴 때 좀 동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러게요. 동력도 충만하신 분들이 또 댓글 달아주실 겁니다. 네. 편집할 때도 이거 찾지 마세요. 우리가 댓글로 볼 거니까.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아스님. 아, 오늘 진짜 이렇게 두 번째 상우님이랑 같이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때는 제가 또 이렇게 연예인을 영접하다 보니까 진짜 막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 마음만 앞서갔는데 두 번째 이렇게 상우님을 뵙고 나니까 첫 번째보다는 많이 친근함이 있고 말도 더 잘하게 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말씀 잘하시고 유튜브 또 오래 하시면서 꾸준하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꾸준히 하고 계신다는 거에 응원의 박수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둘 다 지치지 말자고요, 우리가. 네네. 존버가 승리한다! 존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슨 TV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